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편집은 언제 하는지, 밥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등등 시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제 하루 일과를 시간마다 기록해 담아봤습니다. 우선 저는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데요. 부지런하자고 7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긴 한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의 첫끼 식사가 7시이기 때문입니다. 때 맞춰서 안 주면 이 무시무시한 손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7시에 꼬박꼬박 일어나는 편이고요. 강아지 밥을 주고 나면 바로 외출 준비를 미리 하는데요. 아기가 일어나면 나갈 준비를 할 시간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 아기가 일어나기 전에 외출 준비를 다 해둡니다. 사실 외출 준비라고 해봐야 선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고 립스틱 바르는 게 다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준비를 해놓고 나면 잠도 깨고 뭔가 출근하는 느낌도 들어서 늘어지지 않게 돼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한 5분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정도 화장을 해놓는 편입니다. 종종 댓글에 아침부터 왜 풀메이크업을 하고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 정도도 메이크업으로 쳐준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름 화장을 다 하고 나면 머리한 이후로 유난히 더 빗자루가 돼진 제 머리를 정리하는데요. 이게 파마만 하면 손 많이 안 대도 되고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질을 안 하면 더 부시시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서 손질을 해야 되더라고요. 참고로 이게 나름 머리 손질하는 중인 겁니다. 외출 준비를 끝내놓고 나름 본업이 유튜버라 7시 반쯤부터 유튜브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잠깐 시간 동안 편집을 하다가 8시 20분쯤이 되면 아기 아침밥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주로 8시 30분에 아기를 깨우기 때문에 8시 20분부터 죽이나 과일 같은 간단한 아기 아침을 준비해놓으면 시간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 10분 정도 아기 아침을 준비를 해둔 다음에 슬슬 소리를 내면서 아기를 깨웁니다. 이렇게 설거지 소리도 내고 창문을 열고 청소할 준비를 하는데요. 청소기 먼지통 비우는 소리가 꽤 큰데도 우리 아기는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기가 깨고 나면 청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를 깨움과 동시에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침대 옆쪽 애매한 공간에 깔려있던 러그들을 먼저 털어주고요. 밤새 제가 머리를 흔들면서 잔 건지 침대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제 머리카락을 돌돌이로 떼내면서 이불 정리를 합니다. 크게 춥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무조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데요. 오전에 한 번씩 이렇게 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베란다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서 청소기를 돌립니다. 요즘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면서 머리카락이 잘 빨리지 않아서 이렇게 청소기 헤드를 뽑아서 계속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전기 발생해도 먼지가 잘 빨려 들어가는 청소기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아기는 아주 잘 잡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 이름을 불러 깨우는데요. 불러도 안 일어나는 건 앞발 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출근 시간 같이 정해진 시간이 없다 보니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웬만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거든요. 야, 이제 일어났어?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아침에 웬만해서는 혼자 눈을 뜨는 법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스로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 말고는 대부분 제가 이렇게 깨웁니다. 잠은 전날 8시 반부터 약 12시간 정도 잔 상태입니다. 아기 아침으로 깍두기를 꺼냈는데요. 이게 뽀로로 깍두기인데 어린이 깍두기라 그래서 맵지 않을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좀 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서 아침에 끓여놨던 죽이랑 같이 줬고요. 블루베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블루베리도 몇 알 같이 줬습니다. 아기가 잠을 좋아하는 만큼 먹을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먹을 걸로 꼬셔서 아기를 깨우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먹을 것을 좋아는 하지만 식사류로는 잘 꼬셔지지 않거든요. 과일이나 요거트가 가장 효과가 좋고요. 오늘은 블루베리로 협상을 본 상황이에요. 깍두기를 구매한 첫날에 아무 생각 없이 줬다가 매운맛을 본 아기는 깍두기를 보자마자 매운지 먼저 물어봅니다.
아침밥은 소고기 무죽이었고요. 전날 저녁에 소고기 묵고 끓였던 게 남아서 소고기 무죽으로 끓이게 됐어요. 아침을 다 먹이고 아침 먹었던 것까지 설거지를 해놓고 나면 9시 10분쯤 됩니다. 그럼 이제 슬슬 빨래를 하는데요. 전날 건조기 돌려뒀던 빨래를 꺼내고 새로 빨래를 돌려놓고 아기 눈치를 보고 괜찮겠다 싶을 때에는 바로 빨래를 정리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바로 빨래 개는 건 불가능한데요. 보통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제 다리에 달라붙어서 놀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댓글에 집안일 할 때 아기가 매달려서 못하진 않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비교적 다른 아기들에 비해 덜 매달리는 것 같긴 한데 나름 놓치지 않고 레이더 가동을 시켜놨다가 제가 집안일이나 요리를 하면 귀신같이 달라와서 같이 놀자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숨 죽이고 몰래 빨래 개는 중이고요. 혼자 조용히 잘 놀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빨래를 정리하는 사이 아기는 또 이러고 누워서 놀고 있습니다. 누워서 우리 아기 어디 갔냐고 찾더라고요. 최근에 사준 장난감인데 저 안에 있는 토끼를 본인의 아기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강아지가 밤사이 사용한 배변패드를 정리하고요. 물걸레 키트를 끼고 물청소를 시작합니다. 산책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청소기는 하루 두 번, 물걸레 청소는 하루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저 먼지통 안에 머리카락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오늘 나온 제 머리카락들입니다. 전날 저녁에 빨아들인 건데도 저만큼도 생겼어요. 제 머리가 대머리가 되지 않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까지 물걸레질을 해주고 나면 청소가 끝나고요. 아까 먼지 턴다고 꺼내뒀던 러그들도 깔아줍니다. 저 러그의 용도는 미끄럼 방지용인데요. 매트를 깔기엔 공간이 애매해서 러그를 깔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이쪽이 아니고요. 이쪽이었어요. 그나저나 청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단추 선생님 감사합니다. 청소가 얼추 끝나고 나면 오전 산책을 나가야 하는데요. 아기와 아침마다 양치 전쟁, 세수 전쟁을 치릅니다. 한참 만에 양치를 하고 세수를 시킨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고요. 로션을 먼저 바르셔야 됩니다. 만두 반죽하는 게 아니고 로션 바르는 거 맞습니다. 이거 발라. 열 수 있어? 덩크님 바를까? 아기 손에 들려있는 저것은 어른용 화장품이 아니고 아기용 아토팜 선크림이에요. 이게 쿠션 형태로 나와있어서 손에 묻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쥐어주면 옷 입히거나 기저귀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혼자 선크림 바르라고 쥐어주고 저는 조금 편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조야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재밌게 놀자. 내고야 안하고 놀자. 사촌동생을 향해 영상편지 찍으면서 옷 입혔고요. 아기 외출 준비를 끝내놓고 강아지 목줄을 메고 나갑니다. 아기 양치시키는 것과 비슷한 레벨로 어려운 강아지 목줄 채우기. 한 달 만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 12시간 만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시간은 10시 45분. 강아지는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 이렇게 오전 오후 하루 두 번 산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기도 어차피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나오고요. 강아지는 주로 이렇게 제 배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다닙니다. 산책을 끝내고 들어와서 강아지 발을 닦아주고요. 발에 있는 물기를 꼼꼼하게 다 말려주지 않으면 습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에 있는 물기도 꼼꼼하게 다 말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랑 바로 다시 부족한 외출을 합니다. 강아지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산책이 힘들어서 오전에는 가볍게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산책하고 들어가고요. 부족한 야외 활동 시간을 채우러 보통 이렇게 한 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세탁이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돌려뒀던 세탁물 건조기에 넣고 건조기를 돌리고요. 새로운 빨래를 다시 넣어 세탁기를 돌립니다. 세탁기를 돌린 후 손을 씻고 아기 점심 준비를 하는데요. 이날 점심 메뉴는 깍두기 소고기 볶음밥이었어요. 맵지 않게 깍두기를 씻어서 가위로 잘게 잘라놓고요. 소고기도 한 덩어리 꺼내놓습니다. 기름을 내서 사용할 파도 꺼내서 잘라놓고요. 11시 반쯤 점심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미 위에 파놓고 파기름을 살짝 내놓고 아까 씻어둔 깍두기랑 소고기 넣고 밥 넣고 이렇게 볶아주기만 하면
깍두기 소고기 볶음밥 끄시고요. 아기랑 저랑 같이 먹을 떡갈비도 좀 구워줬어요. 이 떡갈비는 비비고 한입 떡갈비예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기랑 저랑 같이 먹을 오늘의 국은 콩나물국입니다. 아기 국으로 먼저 간 해서 따로 덜어놓고 소금 간 조금 더 해서 제 국을 덜고요. 이렇게 완성된 점심밥을 같이 먹습니다. 얼음밥이랑 아기밥을 따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처럼 한 냄비에 같이 끓여서 아기 거 덜어내고 간을 조금 더 해서 제 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냥 재료만 비슷하게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아기랑 같이 먹는 공통 반찬은 숙주나물 버섯볶음이고요. 싱겁게 먹으면 몸에도 좋다고 하니 이럴 땐 그냥 아기 간으로 싱겁게 해서 반찬을 같이 먹기도 합니다. 저만 먹는 반찬은 꼴뚜기 젓갈이에요. 젓갈류를 너무 좋아해서 냉장고에는 늘 빠지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젓갈을 넣어두고요. 최근 잘 먹고 있는 젓갈은 꼴뚜기젓 명란젓이에요. 입맛 없을 때 누룽지 끓여서 젓갈 하나 올려서 먹고 나면 없던 입맛도 생기더라고요. 시간은 11시 50분이고요. 조리가 다 된 건 11시 45분쯤 됐던 것 같아요. 밥하는 데 든 조리 시간은 15분 정도 됐습니다. 혼자 먹게 그냥 두면 먹고 싶은 반찬만 계속 집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떠먹여주기도 합니다. 12시 10분쯤 밥을 다 먹고 아기는 또 다시 놀이를 시작했고요. 인형 놀이 할 만한 옷을 또 사줘야 되나? 이게 장난감 옷을 새로 사달라는 시위인 건지 저 옷을 자꾸 벗겨놓더라고요. 조만간 장난감 가게 한번 가야겠습니다. 가야 이렇게. 아, 우유가 모자야? 참고로 밥은 싹싹 긁어서 다 먹었어요. 점심 먹었던 것도 빠르게 정리해둡니다. 손에 들려있는 이게 케찹 모형인데 아까 엄마가 뿌렸던 것처럼 뿌려본다며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 식세기 구매는 포기했어요. 크기랑 공간 차지 등의 문제로 그냥 당분간 손설거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아기가 어디서 들은 건지 제 발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뭇가지. 나뭇가지 같긴 한데 이게 사람 발이야. 사람 발. 사람 발 아니야? 왜 너무 바삭바삭하고 그래 엄마 발이? 아기의 눈은 정확하다는데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뭐라고? 않습니다. 나뭇가지 아니라고. 아기한테 변명하면서 아기 옷 갈아입혀 놓고 세 번째 외출 준비를 했는데요. 점심을 먹고 난 이후라서 커피가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좀 타서 나가려고 합니다. 커피는 집에서 주로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서 마셔요. 우유 대신 어메이징 오트를 사용 중이고요. 기계는 카누 호출 커피 머신입니다. 저희 아빠가 이사 선물로 사주신 건데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시럽은 스텔라 바닐라 시럽 사용 중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기적의 계량법으로 바닐라 시럽을 넣고 바닐라 라떼를 만들었어요. 캡슐 2개에 어메이징 오트 200ml 넣었는데요. 이게 사실 디카페인이라 잠이 깨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한 잔 마시고 나면 잠도 깨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이 커피머신 기계 청소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청소하는 물 한번 내려놓고 안에 통들 물 청소만 간단하게 해주면 끝입니다. 달달한 커피 마시면서 아기랑 같이 외출하는 시간은 12시 54분입니다. 아기랑 외출해서 간 곳은 동네에 있는 뻥튀기 무인점포인데요. 고민 좀 해봐. 여기에 우리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동결건조 딸기를 팔거든요. 고민 안 했잖아. 그냥 그거야? 무조건 그거야? 응. 이 수많은 과자들 중에 딱 이 동결건조 딸기 하나 집어서 가고요. 아쉬운 마음에 저도 하나 골라봤어요. 알았쥬. 오늘 제 과자는 요 감자 크래커입니다. 동결건조 종목이 유난히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과자 두 개 합쳐서 만 원이 나오는 건 언제 봐도 적응도 안 되고 어질어질합니다. 동결건조 딸기를 먹으면서 간 곳은 이모 할머니 아파트 놀이터예요. 놀이터 가서 이렇게 시소도 같이 타고요. 이름 모를 놀이기구도 탑니다.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는 지금 시간은 1시 22분입니다. 아이들은 왜 철봉만 보면 이렇게 매달릴까요? 나뭇잎
곧 있으면 낮잠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놀고 누나, 집으로 들어갔어요. 때마침 알맞게 건조가 됐어 아주. 따끈따끈하다. 들어갔는데 아기는 당연하게도 낮잠을 안 자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냥 누워만 있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낮잠 이불을 깔아놓고 눕혀놨어요. 아까 전 세탁할 때 빼놨던 베개솜도 다시 끼워놓고요. 끼워놓고 있는데 이불도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졸리긴 졸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불 갖다 주고 나니 잠이 오긴 오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계가 읽어주는 것보단 사람이 읽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책으로 먼저 권유를 해보고 아니라고 하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디어로 틀어주게 되는데요. 지금 시간은 2시예요.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 3시 이후로 넘어가면 밤잠을 너무 늦게 자기 때문에 최대한 3시 전까지만 낮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기가 눈만 감으면 바로 잠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유튜브를 틀어서 화면을 끄고 들려줍니다. 아기가 분명히 졸린 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 5분 정도 눈 감고 있으면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이 또 제가 편집을 하는 시간이고요. 이때 편집을 하거나 핸드폰이나 TV를 보면서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요. 자극적이고 못된 과자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이때뿐이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로 젤리나 초코 과자는 이때 몰래 먹습니다. 이날은 생각 없이 놀다 보니 3시가 한참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아기를 좀 깨웠어요. 빵 사 먹으러 가자. 힘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낮잠에서 깰 때도 좀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도 먹을 거를 꼬셔서 낮잠 깨웠고요. 근데 일어날 땐 일어나야 돼요. 이번 꼬심의 대상은 무설탕 요거트입니다. 제가 주로 사 먹이는 건 액티비아 무설탕 요거트인데요. 무설탕 제품이 마땅한 게 없을 땐 짜요짜요나 상하목장 스테프 요거트를 구매해서 먹입니다. 설탕 무첨가라고 당분이 0인 건 아니고요. 2에서 3g 정도 들어있고 상하목장이랑 짜요짜요는 6g 정도 들어있습니다. 분명 방금 간식을 먹었지만 처음 먹는 것처럼 귤을 또 까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귤을 까서 먹고 있었는데 딸기 까까 매울지 먹어볼게. 딸기 까까 먹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하는 30개월입니다. 아무것도 안 매운 거 해잖아요. 아기가 아까 구매했던 동결건조 딸기를 달라고 해서 동결건조 딸기 꺼내줬고요. 이렇게 한참 간식 시간 갖고 놀다가 아까 낮잠 잘 때 썼던 이불들을 정리했어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름 보고 배운 게 있는지 비슷하게는 하더라고요. 하는 걸로 봐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본인 낮잠 이불은 혼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잠 이불을 정리해놓고 나니 아기가 퍼즐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방으로 와서 퍼즐 지옥에 빠졌고요. 힘들어. 뭘 들으셨든 잘못 들으신 겁니다. 저 안 힘들어요. 이 시간쯤 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사실 아기 낮잠 잘 때 같이 자면 되는데 아기 낮잠 잘 때 시간이 왜 그렇게 꿀같고 빨리 지나가는지 그 시간에 낮잠을 자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잠 잘 때는 주로 안 자고 놀다가 이 시간쯤 돼서 아기가 낮잠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서 쌩쌩할 때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이 시간쯤 매번 후회를 하면서 다음날 낮잠 시간이 돼도 잠을 자진 않습니다. 이 퍼즐은 우리 아기 16개월쯤 사준 퍼즐이었는데요. 오래된 만큼 조각도 많이 사라지고 많이 해졌어요. 이 퍼즐을 너무 좋아해서 같은 걸 또 살까 고민 중이면서도 아기 방을 둘러보면 놀잇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대로 놀잇감 개수를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아기 장난감이 적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이게 또 부모 마음이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다른 아기들이 재밌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으면 지금 있는 장난감도 정리하기 힘든 걸 알면서도 자꾸만 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보고 퍼즐하자고 엄마 앉혀놓고 갑자기 어린 송아지 노래를 부르면서 사라지는데요. 저보고 찾아보래요. 숨는 과정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는 숨바꼭질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아기랑 실내에서 한참 놀이를 하다가
4시 56분 네 번째 산책을 나갑니다. 아기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부터 신랑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가 시간이 제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쯤에는 집에서 퍼즐 놀이하거나 책 읽고 놀다가 밖으로 한번 나가는데요. 한번 나갔다 오면 그래도 시간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편이에요. 나온 김에 야채 가게에서 야채도 조금 사서 놀이터로 놀러 갔어요. 이번에 놀러 간 놀이터는 아는 이모네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도 한 곳만 가면 아기가 또 지겨워하거든요. 이렇게 주변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로 놀러 다녀요. 놀이터 순회 공연을 좀 해야 시간이 그나마 좀 잘 갑니다. 이 시간쯤엔 동네 아기들 하원 시간도 겹쳐서 좋더라고요. 아기가 하루 종일 엄마랑만 있어서 그런지 또래 친구들을 보면 말하는 거, 뛰어다니는 거, 행동하는 거를 관찰하면서 놀더라고요. 경찰차 지나갔어? 오늘 우리 아기가 꽂힌 놀이기구는 요 클라이밍 하는 놀이기구인데요. 이걸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성공을 하고 나니 굉장히 뿌듯했던 모양이에요. 참고로 내려오는 건 안 됩니다. 두 아주 올라가는 것에 재미를 붙인 아기는 이것만 한 340번 정도 하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건 안 되니 계속 제가 내려주는데 허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두 아주 그래 이야 두 아주 두 아주 배우가 죽고 울잖아. 이렇게 놀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아빠가 퇴근을 한다고 전화를 했고요. 집으로 엄마, 가야 되는데 아기는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참 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간은 5시 반입니다. 아빠 온대. 아빠가 도윤이 언제 오냐는데? 아빠가 도윤이 기다린다는데? 아빠가 온다는 말로도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타고 집에 갈까? 그래서 이 놀이기구 그래. 한 번만 더 타고 집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나름 약속을 지켜보겠다며 미련 뚝뚝 풀리면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은근히 결단력 있는 타입이라서 끝일 땐 얄짤없이 끝내더라고요. 제일 신기할 땐 차에서 노래 듣다가 집 도착하면 꺼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 집에 들어왔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늘 그렇듯 우리 아기가 천재 같다며 우리 아기가 운동신경이 너무 좋다며 아기의 미래를 꿈꾸는 대화를 했습니다. 옷을 벗자. 우리는 아무래도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아주 그냥 힘이 너무 좋고 아주 그냥 운동신... 뭐라고? 아니야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 오빠 그거 있잖아. 운동선수 하면 몸 상하고 가수 하면 목 상하고 공부하면 머리 상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공부는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예체능 쪽으로 돌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되게 귀여워. 팔불출 같은 부모는 아주 큰 꿈을 꾸며 10분 뒤면 만날 거지만 마치 다음 달쯤 만나는 사람들처럼 통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빠 빨리 오세요. 나 씻고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아직 체력이 남아도는 아기는 씻기 전 놀이를 조금 더 했고요. 저한테 밥을 해준다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사이 아기랑 방금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을 또 빨래통에 넣었는데 빨래가 또 잔뜩 쌓였습니다. 아까 돌려놨던 빨래도 끝나서 건조기로 다시 이동을 시키고 건조기를 돌려줍니다. 시간이 늦어서 빨래는 더 이상 돌리지 않고요. 바로 밥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저녁 공통 식재료는 닭입니다. 저희는 닭볶음탕을 끓여 먹었고요. 아기는 닭곰탕을 끓여줬어요. 이렇게 식재료만 통일해서 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양념은 이제 제 입맛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유난히 닭볶음탕은 매번 제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거든요. 레시피 공유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아까 사온 감자가 이 닭볶음탕을 위한 감자인데요. 저희 닭볶음탕에도 넣고 아기 닭곰탕에도 넣고
아기 감자 조림도 해줄 예정입니다. 문득 필러로 감자를 깎다 보니 올해 초 제 1년 목표가 생각나더라고요. 기억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자 칼 사기, 근육 만들기, 혼자 여행 가기 이 세 가지가 제 올해 목표였는데 감자 칼 사는 것밖에 한 게 없더라고요. 급하게 인바디를 재봤는데 근육 운동을 한 적이 없어서 당연하게 근육도 안 늘었고요. 그래도 열심히 걸어 다녔으니 지방이라도 줄었겠지 했는데 더 늘기만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쉬운 목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정신없이 밥을 하다 보니 시간 체크를 안 했는데요. 밥을 하기 시작한 건 6시 10분경이었어요. 저녁밥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계란말이도 하나 해서 아기 밥 완성했고요. 밥 먹읍시다요. 아기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 먹기 시작한 시간은 6시 50분쯤입니다. 유아식 준비가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보고자 나름 반찬 만들기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걸 레시피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간단한 메뉴들도 많아서 일단 찍어만 놓고 못 올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천천히 꼭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랑 저랑 다 같이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요. 후식으로 신랑이 사온 떡을 꺼냈어요. 집 근처 떡집에서 사온 카스테라 떡입니다. 밥을 다 먹고 엉망이 된 주방을 정리하고요. 7시 40분에 강아지 오후 산책을 나갑니다. 강아지가 관절이 좋지도 않고 이제는 나이도 좀 있어서 예전처럼 두세 시간씩 산책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산책을 하고 8시 14분에 집에 들어갔고요. 집에 들어가서 강아지 발 닦아놓고 8시 24분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1시간 정도 걷다가 들어갈 때도 많고요. 오늘같이 필요한 게 있을 때에는 마트에 들러서 이것저것 사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9시 25분. 딱 1시간 정도 흐른 시간인데요. 보통은 이 정도로 산책을 하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있으면 신랑이랑 아기는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화분은 저녁에 물을 줘야 된다고 해서 대략적인 일과가 끝난 시간에 이렇게 화분에 물을 줍니다. 내년 목표에는 베란다 예쁘게 꾸미기를 하나 넣어야겠습니다. 그 정도는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왜 빨개? 집 안에 있는 화분들도 물을 다 주고 나면 10시 반 정도 되는데요. 이때부터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면서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시간은 또 금방 11시가 되고요. 11시가 되면 아침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시가 우리 강아지 세 번째 밥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편집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두 번째 밥 시간을 안 찍었더라고요. 두 번째 밥은 보통 3시쯤 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밥을 주고 밥을 다 먹은 강아지한테 껌을 주는데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습니다. 진짜로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모든 불을 소등을 하고요. 저는 또 편집을 하다가 주로 1시쯤 잠이 들어요. 1시에 잠이 들어서 아침 7시에 깨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생활이 익숙해서 그런지 힘들지도 않고요. 원래 시간 쪼개 쓰는 거 좋아하고 바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지금의 생활이 재미있고 만족스럽습니다. 제 큰 취미가 수다라서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자주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